웹툰 스토리 작가 김태현 두마음 행복연구소장은 5년간의 노숙인 생활, 두 차례의 자살 시도 등의 숱한 역경을 극복하고 재기했습니다. 김태현 소장은 웹툰 스토리 작가가 되기까지 종교계가 큰 도움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유영혁 기자입니다. 웹툰 길리언의 이야기를 쓴 김태현 두마음 행복연구소장은 웹툰을 단행본 책으로 발간한 기념으로 북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한국 사람을 영어로 코리언이라 부르는 것에 착안해 길에서 사는 사람 길리언이라 했습니다. 길리언은 김태현 소장의 노숙 생활 일기장입니다. 많이 남다릅니다. 저는 이 책 자체가 지금 제가 노숙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던 일기장입니다. 그 일기장을 쓸 때 그 느낌들이 이 웹툰 연재를 하고 하면서 계속 생각이 났었죠. 그래서 이제 좀 어떤 그때 느꼈던 느낌들, 그 느낌들이 계속 되살아나고. 김태현 소장은 젊었을 때 잘 나가던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나 IMF로 직격탄을 맞고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이제 원래 부산에서 부산이요. 사업을 하시다가 여수까지 갔는데 왜 여수로 가게 됐습니까? 사업을 하는 과정에 그 대출을 받았는데 그걸 또 달러로 받았어요. 달러가 그 당시에는 아주 그 좋았으니까 이자가 싸고 그랬는데 IMF가 터지면서 그 당시에 930원 정도 하던 환율이 두 달 만에 1960원까지 오릅니다. 두 배가 넘죠. 그러니까 당연히 원금도 두 배가 되고 이자도 두 배가 되고 그렇게 한 1년을 계속 버텼습니다. 버티다가 매월 한 2천만 원 정도 이자만 내고 버티다가 결국은 이제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야반 도주를 다른 지역으로 했었습니다. 재기를 꿈꾸며 갔던 여수에서도 또 한 차례 실패를 맛봤습니다. 그 바지락 같은 거를 한 컨테이너를 일본 수산시장에, 동경 수산시장에 보내놓고 나면 그걸 팔죠. 팔고 나면 그 판 것만큼 자기 이문을 떼고 이득을 떼고 결제해주는 방식이 위탁 판매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컨테이너씩, 두 컨테이너씩 잘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열 컨테이너를 한꺼번에 시켜요. 그렇게 시켜놓고 나중에 이제 결제할 때가 되면은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예. 그 수조에서 바지락이 그 기름이 떴으문이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갑자기.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건 뭐냐면 자 이제부터 협상 시작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을 했죠. 그래서 원금의 30% 수출 대금의 30%만 받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마구 말았어요. 여수에서의 실패를 경험한 그는 찜질방을 전전하다 최종 거처를 여수역으로 정했습니다. 잠은 여수역에서, 밥은 주로 기사식당의 쓰레기통에서 해결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정장 위에 외투를 걸쳐 입는 것과는 달리 노숙인인 그는 외투 위에 정장을 입었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가였을 때 500만 원을 주고 구입했던 정장이 노숙인에게 유일한 자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존심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옆에 포장마차를 찢고 들어가서 소주를 한 다섯 병 정도 훔쳐서 그래서 여수가 돌산대교가 있습니다. 돌산대교 넘어서 한 3시간쯤 걸어가면 무술목이라는 해수욕장이 나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서 다섯 병을 원샷으로 먹고 잠이 들었죠. 새벽 2시쯤 되니까 누가 깨워요. 근데 보니까 중국집 배달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살아났죠. 2012년 여수 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해 옛 여수역이 철거되면서 어쩔 수 없이 서울역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서울역에서의 노숙 생활을 하면서 다시 재기를 모색했습니다. 여러 노력 중의 하나로 인터넷에 글을 쓰게 됐습니다. 웹툰 스토리 작가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스토리 작가가 되게 됐습니까? 어떤 사회복지사분한테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매년 전국에서 노숙인 300여 명이 사망을 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 노숙인들이 어떤 잘못으로 어떤 원인으로 왔건 인권과 생명의 문제니까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숙인 김태현이 웹툰 스토리 작가로 재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노력과 함께 종교계의 지원이 도움이 됐습니다. 모든 종단들, 천주교, 그다음 개신교, 원불교, 또 뭐 불교, 이분들이 다 모여서 이제 또 이렇게 같이 협력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물론 제가 하는 활동들도 도와주는 분들이 계셨고, 그렇게 다 잘 됐죠. 노숙인에서 웹툰 스토리 작가로 변신한 김태현은 두 마음 행복 연구소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의 행복까지 돌봐주고 있습니다. 노숙인들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또 다른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웹툰 길리언을 소재로 영화를 만들어 노숙인들의 현실을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